시편 4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는 염려하려는 자를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하시리라.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의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서 맡기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며 그의 모든 병든 가운데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의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들이 내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을 멸망케 할까 하나이다. 아멘. 아, 자, 오늘은 이제 40편을 마치고 이제 41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41편의 그 배경은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17, 그러니까 15장에서 17장에 있었던 그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아히도벨 그 책사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그 책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인 왕 옆에서 어떤 뭐 전쟁을 한다든가 정치를 할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랬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사라 하지요. 그런 그 책사가 이제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압살롬과 함께 더불어서 다윗을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그 41편에다가 기록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은 실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노심초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한 훈련일까? 다음 훈련은 또 있을까? 있다면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님이 또 하나 뭔가 또 훈련이 찾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또 뭐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훈련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끝이 어딜까?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이제 조금씩 기대를 갖죠. 세월이 지나고 이제 뭔가 내가 신앙도 성숙하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이제 노년이 되면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왔죠. 그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흠 없는 게 어디까지 흠이 없어야 되는 건가?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떤 훈련이 있어야 하고 그 훈련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대답하는 게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실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겪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 제가 이제 사이판에서 목회를 할 때 어린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드님 이야기를 여러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본인의 아드님 이야기를. 그 아드님이 이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그 유학기를 택해서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아들이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시편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번 제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을 묵상을 함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이 과정을 견뎌내고 있다. 저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을 묵상 그렇게 자랑반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편 묵상이 도대체 뭐기에 그 어려운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할 수도 하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에게 하게 되죠. 시편이 그런 힘이 있어요. 시편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시편과 시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과 갈등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나 셋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갈등이 없으면 그러니까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럼 갈등이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영적이라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완전히 영적 신앙생활, 말씀을 완전히 따라가고 나면은 육신적인 어떤 갈등이 끝이 났는데 이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일치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들을 쭉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열한 걸 보십시오. 거긴 뭐 하나 일치점이 있습니까? 전혀 서로 맞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니까 이쪽에 빛을 보지 못하니까 은혜를 말씀을 모르니까 갈등할 게 1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등의 요인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경향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란 갈등이란 싸움과 갈등이란 상대가 걸어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난 갈등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근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걸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걸어오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이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고 전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성경 전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41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봐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여기가 1권이 끝나요. 1권이.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섯 권으로 나눠져요. 이 다섯 권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42편에 들어가서 제가 왜 이 다섯 권으로 나누어졌는지 이게 왜 모세오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문제 이 다섯 권이라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 하나도 여기는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넘어갔고 다윗이 넘어갔고 요셉이 넘어갔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섯 과정을 넘어가요. 그 다음 주에 다음 이제 42편 들어가서 이걸 이게 도대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1권이 끝나는 이 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넘어가야 될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믿고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믿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요, 그게 진심일지 피상적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볼 때 아,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까지 와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1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1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게 압살롬의 반역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돌아섬을 당하는 이 시험. 이게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시고 나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엄마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평생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코칭을 하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운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이런 자식이 이렇게 안 키웠는데. 마음 씀씀이도 보이고, 그죠? 다 보이니까 이 마음이 서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40대 50대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있는 얘기 꺼내 놓으라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서운했고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있대요. 그게 오늘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 자리를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다시피 이 반역을 해서 왕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달라요. 그죠? 그 왕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지위, 권리들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왕이 패배하고 나면 그거는 그저 부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역사를 보면은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 왕이 그 반역을 해서 다른 왕이 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뭐예요? 친척들로부터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세계 사회에서도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말이죠. 이 반역이라는 것은 그저 한 가정의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권력을 앞에다 두고 일어난 반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시도했다고요? 압살롬이, 아들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넌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 질문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있대요. 각오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각오하시라고요? 지금은 애들이 귀엽고 좋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여기 이제 중요한 이 15장부터 17장에 있는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만 좀 뽑아봤어요. 사무엘 하 15장 12절에 압살롬이 제사 드릴 때 길로 사람 다윗의 모사 아히토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 반역하는 일이 커지며, 그 다음에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따르더라. 사로잡아서 따르더라. 이게 어떻게 나는 참, 뭐, 저보고라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이 압살롬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 혼자 잘해서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살아보니까 야, 이게 누군가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양심 바르게 살아야 세상이 그 양심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것을 평생 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힘, 세력들이 참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두려면
그냥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서요. 이거는 성경도야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러려면은 아 이게 참 정치 지도자들이 참 좋아야 하는구나. 그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근데 세상이 참 이상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반역한 압살롬이 했던 방식이 정권을 뺏는 사람들 요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것에서 되게 놀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떻게 압살롬이 사로잡은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원래 높은 지위에 있으면 누구든지 불만을 가지고 반대 세력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교회가 크면 항상 손가락질을 당하고 뭘 하나 잘못을 해도 아무리 잘해도 미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저희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좀 우리 사고들이 좀 달라졌는데 사모님이 옷 입은 걸 보고 아니 말이야 좀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옷을 좀 잘 못 입으면 그 옷을 저렇게 입게 왔다고 뭐라 그러고요. 또 옷을 좀 산뜻하게 입고 오면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옷을 사서 입고 오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도 누군가가 말을 하고 옷을 못 입어도 뭐라 그러고 그렇죠. 말을 이렇게 해도 누가 듣고 그따구로 한다 그러고 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그렇대요. 이게 오늘 여기 이제 41장이 그 이야기에 쭉 나와요. 앞으로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요. 지금까지 계속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이 아이도엘은 굉장한 책사예요. 아주 작전도 많고 무슨 생각도 많아요. 무슨 말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이제 조언을 하면 다윗이 결정 듣고 뭔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다윗이 어떤 성향을 가진 것인지 가진 사람인지 누가 가진 이 아이도엘은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반역의 책사가 됐어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지요. 나에 대해서 너무 더 잘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는 너무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결정을 해주는 그래서 마음을 사요. 우리로 말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잠시 사탕을 넣었다가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더라.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왔어요. 근데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나라가 늘 불안 속에 나중에는 강한 강국은 되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전쟁을 계속 내 남편이 가고 내 아들이 크면 또 전쟁에 내보내고 이렇게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어떤 역사 강사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구 역사 속에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태어난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한 60, 7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이 전쟁 끝나면 다음 전쟁이 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간 그 세대가 있대요. 그 들어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보낸 이 세대는 내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우리가 전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요. 전쟁이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 많은 나라입니다. 가장 많이 전쟁을 한 게 이스라엘이고요. 전쟁 횟수가 그래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평균 횟수로 보면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럴 만큼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70년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전혀 이런 날이 없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이 기간에 가장 많은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를 하고 옛날에 옥상에 올라가면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이런 나라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참 우리는 안정된 시기에도 살았지만 영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그야말로
제가 서른 요때286 컴퓨터가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타자 연습 안 하려고 애 먹었어요. 지금은 기가 막히는 컴퓨터를 지금 보고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테레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집 없었어요. 자전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요. 그집 자전거 있는 집이 있잖아. 그럼 다 알아요. 자전거밖에 없는데 지금은 기가 막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단몇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걸 원래 다윗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간에서 다 처리를 하지만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윗에게 뭔가 재판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낚아채서 뭐 때문에 오느냐? 내가 그의 아들이다. 내가 그 사정을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통치자와 비통치자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통치자는 모두를 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전부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야당과 여당의 차이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면. 그러니까 압살롬 이해가 가시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5장 그 31절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아히도엘의 배신을 알게 되었어요. 아, 지금 이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다윗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히도엘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엘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고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히도엘의 모략이 보통 실력이 아니기 그래서 그걸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6장 이제 열왕기하 16장 20절과 23절에 보면은 아히도엘의 계략은 아히도엘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공격하라고 조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지지할 거예요. 이걸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다윗을 공격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엘의 계략은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었지만 결국 그의 계략은 뭡니까? 실행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쭉 넘어가서 이제 17장에 1절과 4절에 보니까 아히도엘의 또 다른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한번 실패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계략을 세우는데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천을 택하여 오늘 밤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그 궁을 점령하는 거야. 짧게 쉽게 말해서 쉬대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 뒤를 추적해서 이제 다윗이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싸우다 보면은 피곤해요. 손이 느슨해질 때에 내가 그를 습격하여 겁을 주리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도망하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작전을 쳐서 오직 왕만 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41편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현대 신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오늘 아들과 같이 가까운 가족에게 겪는 아픔을 겪으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이게 가장 이렇게 힘들 때 41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런 사건이 나오죠.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죠. 또 최후의 시험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성경의 한 구절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만 나온 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복음서를 쓴 사람 그 사도들이
많이 썼어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참,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이야, 한 몇 번 읽어봤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 아래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둘 다 합당치 않대. 더 사랑하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힘든데,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이게 그 말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합당치 않다. 뭐예요? 부모, 자식, 자기 자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까지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충 알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모, 친척,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걸 넘어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끝에 가보면, 아, 신앙이란 하나님과 오직 나의 관계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더불어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다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못 나왔어요? 뭐 때문에 이게 안 됐어요? 그건 아직도, 예, 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예, 넘어가셔야 돼요. 수요일 날 밥 먹으러 오세요.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셔야죠. 뭐 때문에? 예, 그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신앙 안에서 가족이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을 보는 시각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족의 시각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밖에서 가족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험거리로 온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족 이러면 이런 생각이 돼요. 가장 가깝지만 마지막까지 연단독으로 쓰시는, 공감하시면 아멘. 맞아요. 가족은 그래요. 이게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연단독으로 쓰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란 가장 가깝게 마지막까지 연단독으로 쓰면서 또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면서 또 뭐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나중에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맞아요. 이거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겪은 아픔은 압살롬이 반역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반역한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그가 아들이었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그러면서 슬피 울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묻죠. 뭘 묻어요? 물어요? 누구를 가장 믿느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마지막 시험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한 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라. 그죠?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가족은 가장 기쁨의 대상이면서 또 뭐예요? 가장 고통의 대상이며 외면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아까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14장 26절에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나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상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이 질문 앞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는 가장 책임있게 교회를 맡아서 그 영혼들을,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회사를 운영을 하면, 그렇죠? 그냥 뭐 원치 않는 사람 내보내고 새로 뽑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아무리 교회 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여기 예레미야 눈물 있는 분들, 예레미야 눈물에서는 가는 것도 편하게, 오는 것도 편하게, 내보내는 것도 편해요. 근데 이렇게 대면에서 보는 경우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온라인은 그래요. 가면 말없이 가요. 올 때도 언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야 돼요. 들락날락해도 좋은데 그때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가족이 됩니다. 온라인은 가족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방생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내놓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빨리 자라요. 네. 고아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아는 아니잖아요. 밥을 먹여줘가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어렵지요. 그래도 그냥 하시면 돼요. 아마 빨리 자랄 겁니다. 철이 빨리 들어요. 혼자 크면 철이 빨리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다윗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던 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확인된 내용인데, 가장 가까운 아들의 반역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자녀가 아들이고 자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아들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도 없는 자식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의 그 반역, 압살롬의 반역은 뭘 생각하게 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또 하나,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바나바는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그건 과거 일인데 우리는 현재로 생각해보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을 인지하지 못하면 죄에서 돌아서기가 아주 어려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떠나가지는 않으면서도 탄식하고 계셔야 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이렇게 슥 지나갈 때,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결단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은 그런 자녀들의 아픔,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를 더 사랑해버리면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죠. 애들이 언제 변화돼요? 때려서 변화돼요? 야단쳐서 변화돼요? 부모 마음을 읽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시작했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때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틀림없이 말을 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고. 그거. 여러분, 유치원 때 배운 거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아니요. 유치원 때도 그냥 그때는 뭣도 몰라서 했고, 철이 지니까 그때부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손주들 와서 참 교육시키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 개라.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기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거르지 않고 차곡차곡 하는 이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을 정돈을 하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애들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주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배운 게. 하다 못하면 내가 이불을 갤 때 내가 개면서 같이 와서 하라고 불러요. 저 멀리 있어도 제가 부릅니다. 시온아 이리 와서 할아버지 이불 개니까 같이 개. 시엘이도 불러서 갔다가 뭘 하나 집어넣어도 같이 집어넣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 해주지 말아요. 아무것도 못 배운다고요. 정말 나이만 먹어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부모 마음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형제, 자매, 친척,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마지막 시편 1편 1권이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41편을 우리에게 꺼내놓으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찾아오는 시험이 뭘까?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오는데 바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과의 이별입니다. 나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주관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키워왔는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대하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시편을 읽는 성도들을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기 자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시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다윗은 이 과정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들이고, 반역을 받아들여요. 거기 이제 쭉 보면 그래요. 반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뭘 하느냐면 자기 왕관을 벗어버리고 방랑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윗이 쓴 글이 41편이에요. 좀 뭔가 더 가까이 와 닿는 것 같죠? 다윗의 먼 그 상황, 감정,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끌고 와서 오늘 이 41편을 이렇게 음미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가까운 자가 반역했던 시간에 답답한 현실을 오늘 이 시편에다가 토로하면서 그 시간에 얻은 잠언을 담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혜시. 그러니까 이게 지혜구나. 잠언서에서 지혜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생기더라? 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지혜를 얻게 되더라. 그래서 지혜시로 분류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외친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이고, 부인하며 저주한 자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인간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를 경험을 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더 나가는 기도시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시선이 딱 꽂혀 있으면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내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뭐죠? 내 주변에 있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가지를 못해요. 그게 참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게 굉장히 고난도의 훈련이며 그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것 한 그 가족이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험하고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고 나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빌립보서 4장 이야기예요.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이 빌립보서 4장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1편에 있는 내용을 나누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3절은 자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팔복에서 말하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준 일이더라라는 걸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이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과 3절이 가난한 자는 한 자는 고난의 때에 구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 우리를 낮추시더라. 지금 다윗은 많은 과정을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국민들을 안정되게 살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압살롬 그러니까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이 상황도 끝났어요. 거기가 다 마지막 같아 보이는데 또 하나 더 남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끝 같잖아. 그죠?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는 사랑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아무 질투가 안 나. 그럼 사랑 안 한 거예요. 나는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럼 진짜 사랑한 거고요. 그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표현은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1절은 가난해진 왕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비를 구한다? 다른 사람이 왕한테 와서 자비를 구하죠. 왕이 자비를 구할 일은 없죠. 그런데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 이게 얼마나 고난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평민은 좀 이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절과 12절은 가난해진 왕이 원수의 악행을 자기가 처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왕인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맡기는 이걸 처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위에 왕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면 왜 교만하냐? 조금만 권력을 얻어도 교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왕중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하나님은 다윗을 가난하게 해야 할 텐데
그 가난하게 계속 만들어서 다윗은 아 나는 자 시편 1편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더라가 원래 1권의 출발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속 만드시더라? 가난하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아 내가 죄를 따르지 않고 앉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게 자발적으로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꺼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그걸 계속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긴 시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복이더라. 이렇게 41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자비를 얻을 수 있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자비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고 자기가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고 갖추어지면 뭘안 하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요? 구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이게 죄라는 게 그래요. 넉넉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넉넉한 게 죄냐? 아니에요. 넉넉한 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넉넉함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넉넉해진 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넉넉해지면 주인으로 생각을 해요. 맞죠? 우리는 청지기거든요. 관리자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넉넉해지면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임명을 했다고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통일을 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도 자기가 청지기로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가난할 때 교회가 울부짖었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해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러자 멋진 교회를 짓고 기가 막힌 차를 사고 각자가 넉넉해졌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넉넉해지니까 그게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넉넉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놓치를 않아.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계속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는 이게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하고, 얘야, 그게 니한테 복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오늘 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함을 얻을 수 있었고 자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아까 말씀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시편 1편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첫 메시지가 팔복이잖아요. 첫 팔복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편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복 있는 사람은 뭐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변질되느냐?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갈 때 우리는 변질되가 돼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도 주고 그죠? 애들은 말을 해도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듣고 자식도 농사도 잘 짓고 정말 삶도 여유롭고 아 그런데도 가난해질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기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사실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이 오늘 저 여러분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계속 봤잖아요. 힘들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아 끈을 놓지 않는구나. 계속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늘 행복해요. 아무 생각 없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고 늘 행복하고 늘 그냥 만족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무슨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들었을 텐데 제 설교를 박자를 맞춰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도 계속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 텐데,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시키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아, 여러분들 삶이 만만치 않구나. 아, 힘드니까 이걸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능력.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교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가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다. 그게 고난이 주는 능력이랍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빌립보서가 그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 하다 보니까 1절밖에 못하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왜 그게 능력이냐? 이걸 한번 봅시다. 고난이 없더라도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능력은 더 큰 능력인데 그건 대략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 넉넉하면 타락하더라. 아시겠죠? 근데 이 능력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끝까지 이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더라. 자, 우리 빌립보서로 가봐요. 적어놨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여기가 절정이라니까요. 여기가 절정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가재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자 잘 봐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 이게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든 어떤 형편에도 적응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막 큰 은혜를 주시고 뭔가 막 계시를 줘서 거기 막 적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응을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뭔가 어떤 배운다는 것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은 그 배우는 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갑자기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계시를 주셔서 실력을 갑자기 주셔서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공감하면 아멘. 그건 내가 아니에요. 허상이라고요. 그건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서 뭔가를 자꾸 그런 걸 얻으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실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디서 고백하고 있어?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 보세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비천 오늘 아주 비천했다가 거지였는데 갑자기 왕이 됐어. 그 사람이 적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많이 봤죠? 로또 당첨돼서 다 비명해. 생애가 비참해졌다. 보셨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 풍부한 거예요. 근데 풍부에 적응을 못해요. 인간은. 또 하나 뭐죠? 배고픔과 배부름. 가난하면 배고프겠죠? 그 두 가지를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딱 이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나는 외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오늘 여기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도 지금 여기 빌립보서 4장의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왕관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죠? 그게 목적이었다면 싸우죠. 나는 그게 나에게 왕이 되든 비천하게, 비참한 삶을 살,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해졌다. 그걸 하나님 나한테 평생 배우게 했다. 오늘 여기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질문을 하더라. 그걸 반역한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대하던 태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내가 받은 복음이 이걸 할 수 있는가? 참, 이건 이제 진짜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 여기서 여러분 대답은 안 하면 아직 다 헛방이야. 지금까지 가르친 거 꽝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작게나마 느꼈던 게 저는 참 그 선교지에 가서 후원 끊어지고 우리 가족들만 탈락 남아서 정말 참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아니 이렇게 보내놓고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아니 후원을 안 보내면 아니 한국에 살 때도 어디 가서 손 벌릴 때 이게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런 환경이 다 찾아오니까, 아, 뭐, 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하여튼 목회하다 여러 번 있었어요. 아, 그 우리가 이걸 사람을 의지하면 끊임없이 시험이 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섭지를 않아.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래서 배웠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배워. 이게 오늘 갑자기 막 기도하는 중에 능력을 확 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모두 다 외우는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나는 환경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 감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아시겠어요? 내가 꺼내놔도 안에 있어도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저기서도 하나님. 이걸 내가 배웠어. 이게 지금 바울이 평생 배운 결론이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결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점이 어딘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자리 가보자고요. 다 가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왜 그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 왜 제가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메시지를 주는 걸 보면 안다고.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도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풀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